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2020년도 9월 12일 어김없이 찾아온 9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늘 하루 즐거우십니까? 아, 비도 참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울감이 감돌 많고, 마스크도 연여 1년을 거듭할수록 제 입가서 떠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하셨습니까? 저는 매번 토요일마다 로또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적인 패턴 그리고 행운빨로서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27회 당첨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랑 함께 로또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아침부터 비도 내리고 까마귀도 울고 컨디션은 영 좋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감기는 아닌데요, 뭐 기침한다든지 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왼쪽 귀랑 왼쪽 머리랑 얼굴 부분이 전부 막 반쪽이 으시으시 춥고, 좀 몸이 좀 삭신 쑤신, 컨디션이 너무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927회차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되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과연 당첨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낙첨. 아, 순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욕이 막 입 밖으로 끄집어 나올 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27회차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오늘 928회차 로또 하는 날인데, 그 욕하면은 괜히 불순한 생각 때문에 롯데인데 16년 정말 이대로 끝이 나고 로또 1등, 로또 2등이라고 하는 그 운조차도 척발 개급발이라고 이제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그렇게 로또를 하러 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또를 하기 전에 말이죠, 928회차 여러분 아시죠? 저와 함께 로또하러 가보시죠.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올 것 같기도 한 이상 야릇한 날씨입니다. 하늘에 해는 떠 있는데 새도 지적이고 있는데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로또를 하러 갔습니다. 저와 함께 제 928회차 로또를 하러 가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럼 잠깐 불금을 끌게요, 여러분. 여기 사모님 저거 지나가게 막 번호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동 5,000원 부탁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와, 로또 1등 927회차가 37. 이거는 55.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이상하게 이 여자 사장님께서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이 끝난 후에도 제가 한 번 더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라고요. 근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남한테 배려 차안으로 인사를 한답시고 인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으니까 마치 무슨 높은 산 자락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야호 하고 반문하듯이 날라오듯이 그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그날은 왠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늘따라 가뜩이나 저 컨디션 너무 안 좋았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 로또 제 928회차 9월 12일치 토요일 날짜 거를 했고요. 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예, 아침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목욕재개를 하고요. 세수를 하고 양치질은 못했지만 그래도 921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은 과연 얼마였었고 또 몇 명이나 당첨되었는지 그 안에 저도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로또를 하러 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코로나19 시국에도 그래도 928회 로또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로또를 주로 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종교가 있진 않아요. 무교인데 저는 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드리고 또 아버지한테 편지 쓰듯이 이야기하면서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소식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로또를 한지도 어느덧 16년에 접어들고 있어요. 로또 1등이라는 솔직히 그 해피엔딩이라는 마침표를 솔직히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왠지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죠. 지난 927회차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지금 카메라가 좀 흔들렸는데 37억이 나왔어요. 총 6명이었고요. 2등 당첨금은 5,800만원이었고 63명이었습니다. 와, 이들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좀 기분이 좀 울적하거나 우울한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어제 하루 왼종일 어머니의 뭐 개인적인 업무를 좀 뜻밖의 밖에서 한 네다섯 시간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위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몸살기가 좀 왔어요. 또 새벽녘에 뜬금없이 그 복통앓이를 해가지고 설사도 하고 말이죠. 왜냐면 전날 좀 매운 요리를 좀 먹었더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난조인데 그래도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욕짓거리 안 하고 로또를 하러 갔었는데 로또 할 때 로또 사장님이 제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웃는 모습이 간당이 좋아서 왠지 오늘은 로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두 번 이상을 더 안부 인사를 또 드렸는데도 별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가족들과 오붓하게 외식은 못하겠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통 집에 바깥을 못 나게 하잖아요. 또 오늘 문자를 보니까 또 추석에 앞서서 뭐 성묘길 가지 말라는 것도 많이 문자 또 오늘도 통보가 많이 오더라고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로또 하셨습니까? 아니죠. 로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희망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날까지 저 윤호와 함께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돼 보시기 아니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절대로 로또 인생 16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로또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알려드리지도 못하고요. 그것보다도 행운 운빨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믿고 뻗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제가 한 이번 주쯤에 한 수요일인가 화요일쯤인가 한번 아버지가 또 꿈에 나타나셨었는데
저한테 10만원을 딱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뇌피셜로 하는 얘기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 윤호야, 너 오늘 로또 10만원어치만 하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돈을 돌려드리면서, 아버지 저도 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로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딱 할 만큼의 금액 액수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5천원 혹은 만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뭐 굳이 10만원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는 꿈에서 깬 적이 있어요. 그게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그 건강보험료 그 반환해서 이렇게 상환금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나올 걸 대비해서 혹은 한번 10만원 할까? 아까 거기 가서도 솔직히 로또 하는 데서 10만원을 할까 했어요. 근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거기 하나에 몰빵해서 할애를 하는 것 봐야 차라리 저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생각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로또 만원어치 하고 9만원어치 먹는 걸로 돈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매장과 똑같이 5천원어치 자동을 했습니다. 928회 차를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로또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또 번호를 봤는데 그 중에 반주를 제가 마킹을 하고 반자동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결과가 아주 최악이었죠. 오히려 제가 선택했던 번호들은 다 비껴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또를 16년 하는 와중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년 로또 16년 인생 중에 딱 1년 2020년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5만원도 안됐고 4등 5만원도 안됐고 5등 5천원도 거의 안되다시피 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 이번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을 못 구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처먹고 뭐 결혼할 사람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리고 같이 술 먹을 술 상대자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많이 외롭고요, 많이 그립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해서 더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이렇게 더 버틸 수가 있는지 솔직히 그게 겁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건강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건강을 한번 잃으면요 그 건강할 때가 가장 뜻깊이고 행복한 나이라는 걸 그제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여러분 2020년도 9월 10일 제 928회차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도 이 윤호도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시도록 기원해주시고 염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몸 상태가 너무 쾌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 좀 뭐랄까 좀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늘 욕심도 안 나고 욕할 뭐 이렇게 욕이 위로 끄집어 올라올 마음도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으시으시 춥고 몸이 좀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입니다. 뭐 감기는 아닌데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그래서 어제도 타이레놀 먹고 잤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오늘 로또를 하고 왔더니만 또 왼쪽 귀랑 얼굴과 머리 주변 사안들이 다 으시으시 춥긴 하네요. 윤호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로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오늘 드디어 저녁시간 이후에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당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역전 일확천금 돈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제가 만약 로또 1등 2등 당첨되면요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숨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님한테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여동생한테 큰 도움이 돼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더라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면 말이죠 어머니 모시고 그토록 어머니께서 원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럴 것들 마음껏 마음껏 사드리고 아울러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었었다는 제주도 한번 꼭 한번 모셔가 보고 싶은 게 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호의 토요일 오늘은
제927회차 지난주 거 결국 낙첨이 되었지만 이제 낙첨이 아닌 로또 1등 당첨이라는 제928회차 로또 1등을 꿈꿔보면서 여러분 로또 하십시오. 저도 오늘 로또를 했습니다. 이 부적, 돈이 들어온다는 이 부적을 보시고요. 로또 1등, 로또 2등 당첨되시길 기원하고 염원하겠습니다. 윤호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928회차 로또 1등 당첨이다, 2등 당첨이다 라고 부르짖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손꼽으면서 오늘도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